예, 오늘 본문에 보면 예, 다윗과 요나단. 예, 이 다윗은 아주 천한자고 요나단은 왕의 아들 왕자입니다. 사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천한 자리 또 자기가 처한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나 요나단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벌써 축복을 받은 자로 태어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다,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 왕의 아들이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높은 자가 자기보다도 못한 자를 사랑한다, 이거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1절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 또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이 생각하기를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또 다윗을 기뻐하셨고 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이 요나단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그를 감동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 이거는 우리에게 큰 믿음의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고 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도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자기의 군복, 칼, 활, 왕의 띠, 띠는 그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모든 군복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윗에게 전부 이양을 합니다. 당신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자기의 위치를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단에게 자기의 왕권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다 다윗에게 실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요나단은 그러면 누구냐? 요나단은 바로 신앙의 사람이죠. 그리고 요나단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될 것을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왕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그랬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만족하다는 것이죠. 만족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다. 이미 벌써 어린 나이에 장수의 기질을 타고났고 어린 나이에 왕의 제목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신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 얼마나 다윗이 연약한 자입니까? 이 오늘 이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 또 전장 17장, 또 16장, 이거 18장, 19장, 20장은 계속해서 다윗이 중심 인물입니다. 다윗이 주제예요. 결론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오늘도 본문에 보면
사울이 보내는 것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사울이 보내는 것마다 전쟁의 승전과 승리를 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사로서 잘했는지 여인들이 그러잖아요.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미 벌써 사울은 장수로서 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장소에 이 길을 간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왕과 다윗과의 비교했을 때 이건 뭐 천지 차이 아니에요. 이제 다윗은 초년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인 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을 감히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중요한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다. 예.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랬습니다. 예.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천하가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예요? 바로 엘사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바로 엘사다의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사다의 하나님. 이 엘사다의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시편 36편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이라. 사울의 인생의 생명도 다윗의 인생도 생명도 요나단의 인생의 생명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니까 왕이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장수를 거느리는 권세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저 천한 저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에 태어난 보잘것없는 저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전능자가 없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듯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또 십계명도 1, 2계명, 3계명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욥기 12장 13절에 보니까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괴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영광의 왕이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이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모든 능력의 원천이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했고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요, 이 사울왕이 이 다윗을 여섯 번 죽이려고 음모를 끼했습니다. 여섯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그는 계략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윗의 생명을 다시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0절에 그러잖아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질병을 쫓아내주시고 악신을 쫓아내고 자기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미 악신이,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지배하느냐, 악한 영이 지배하느냐, 그 차이가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납니까? 결국 사울은 인생에 몰락을 가져옵니다. 결국은 그 집안도 요나단을 비롯하여 모든 집안이 완전히 몰락을 합니다. 몰락하는데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 한 사람이 살아나죠. 절뚝발이요. 온전치 못한 자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아가지고 끝까지 그 아들을 생명을 보존해주고 너희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땅도 모든 재산을 므비보셋에게 나누어주는 다윗이 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이죠. 가장 이 땅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천하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